자, 이어서 전형준 군이 파이널 PBL 보고서 한 7분에서 8분 정도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재 부품 융합공학과 전영준이고요. 이번 PBL 발표는 이제 챕터 6로 나눠질 거, 제1장으로 참여 평가에 대한 내용을 위크 0부터 위크 13까지 이제 내용들의 수학적 개념을 넣었었고, 그리고 이 챕터 1의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알수 있었던 거나 좀더 의미 있었던 것으로 이제 19번까지 테일러 구수까지 이 PBL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는 제가 이제 토론하고 했던 내용들을 담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챕터 1이 끝납니다. 그리고 챕터 2로 이제 참여 평가의 두 번째 내용, 챕터 3로 제가 개인 평가에 대한 내용들 담겨 있고, 챕터 4는 이제 제가 활동했던 것들, 챕터 5는 프로젝트, 챕터 6는 파이널을 마치면서 제가 했던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선은 중간고사까지의 범위고, 오렌지색은 이제 파이널 PBL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니 조금 참고해 주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구는 먼저 분량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목차를 그걸 잘 한눈에 들어오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그다음 색깔을 글자별로 중간 이전과 중간고사 이후 거를 구분을 잘 해서 아주 웰 오가나이즈한 보고서를 제일 먼저 제출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챕터 1을 시작하면은 이제 참여 평가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1주차부터 13주차까지 저희가 수학에 대한 개념들을 배웠던 거를 나중에도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참고할 수 있게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13주차까지 이어지고, 네. 그리고 넘어가는 챕터 1의 두 번째 단락인 이제 제가 알수 있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주차마다 제가 어떤 내용들을 느꼈고 할수 있었던 거를 일단 좀 적어놨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목을 배우면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게뭐 매개 변수의 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한 내용들과 뭐 선형근사, 쌍곡선, 역쌍곡선의 함수의 미분 같은 것들. 이제 뭐 이것들은 이제 전에 발표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좀 넘어가고, 의미 있는 토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일단은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은 토론을 일단 진행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말고사를 먼저 진행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올려주신 디지털 시스템, 이제 이거를 교육 시술을 늘린다에 대한 저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봤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런 교육이 왜 중요한 거에 대한 거면,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라와 가족들이 힘쓴다면, 이런 교육들을 이제 저희가 좀더 힘쓰면 개인 성장을 잘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에 대한 저의 느낀 점. 그리고 저번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던 수포자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문의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당 기사를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저의 느낀 점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 다른 학우님들의 생각은 어떠시냐고, 이제 수학은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제 여러 학우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담아주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조금 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적분학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도 교수님이 올려줘서 많은 학우들과 토론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뭐 오일러 공식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학우님과 이제 교수님들과 이제 얘기를 할수 있었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제 뭐 이런 말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느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적어 보았습니다. 질문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큼 강조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온라인 퀴즈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제가 무엇을 평가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이 가능했었고, 그리고 미적분의 쓸모에 대한 내용도 느낀 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이주환 하고님이 말씀했던 해전체의 건넓이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주환 하고님은 이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부분을 나눠서 곱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마이너스 2파이부터 0까지 절대값과 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절대값을 더하면은 이 값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코멘트를 달았고, 이거를 정리해 주셔서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제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 제 논리를 좀 펼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지성에 대한 힘에 대한 내용들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 집단지성에 대한 힘을 좀 느낄 수 있었다라는 느낀 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수렴 반지름 이렇게 해서 저의 뭐 챕터 1의 참여 평가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챕터 2 참여 평가에 대한 네 113회이고 제가 했던 질문 수는 24회, 그 답변과 수정 했던 것들은 89회로 총 113회로 이번 학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배웠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중간고사 때 느꼈던 것들이고,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기말고사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저는 모든 부분을 조금 나눠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나서 네. 자체 자기 평가한 것 중에서 네. 같이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그 하나씩을 보내면서 어떤 부분이 본인의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소통하면서 여기서 좀 적혀 있는 걸 저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고 찾아보고 풀어보는 거는 시간 소요가 엄청 날 것인데, 서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이제 잘 아는 수학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고, 그거 이런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음으로써 그 자료를 이해한다면은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자기가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엄청 이번 학습에 있어서 학우들과의 소통 같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질문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들이 중요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고 그래서 초안이 좀 만들어지고 하면 그거를 이제 그 공개를 해서 다른 학생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면 금방 어느 정도 이상의 토론이나 문제 해결이 시작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네, 이해하기도 쉽고, 그게 굉장히 이제 겪어보기에 중요했던 게 그게 학생들부터 시작이 돼야지,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잘 써주더라도 학생들이 시작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게 설명이 되고 질문이 되고 답이 되니까 다른 동료들이 금방들 이해돼서 따라오는데, 그 교수가 준 그 자료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렵다고 그 하거나 그 접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나서 처음 질문을 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을 주면 그 질문과 답은 다른 학생들이 쉽게 다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수학은 굉장히 하이아키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앞에 게 이해 안 되면 그 다음을 한 단계를 못 넘어가거든. 네네. 그러니까 처음 몇 단계를 같이 가져야 아 그러고 그 다음 문제들이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 처음에 시작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공유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을 폭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 느낀 것 같아요. 네네. 계속 갑시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뭐 개인 성찰 노트나 이제 뭐 동료 평가에 대한 내용들. 누가 제일 도움이 됐어요? 저는 이제 백승준 하고랑 이주환 하고랑 이효민 하고를 이제 적어놨고, 이 보고서가 문의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서 이 보면은 제가 왜 이 하고들에 대한 내용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챕터 4는 이제 제가 활동했던 거는 그 유의미했던 거는 제가 챕터 1에 넣어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챕터 5로 프로젝트 제안서인데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이제 저는 이렇게 하나 더 했었는데 이제 천혜준 학생 천혜준 학우가 조장으로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좀 프로젝트 발표할 시간을 줄게요, 따로. 네. 한마디만 보탭시다. 무슨 말, 뭐라, 네, 뭐라고 여기서 아까 강조한 게 뭐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조직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질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좀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여기 조금 들어가 있어서 조금 공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챕터 6를 이제 파이널 코멘트 하는 거로 있어서 마지막에 대한 단락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변화라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것을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결코 미래의 선도주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반 학우들이 미래 산업에 있어 선도주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전신의 성장을 바라보고 더욱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PBL 보고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또는 코멘트 수고했어요. 자, 이번엔 손혜원 씨 질문 또는 코멘트.